여자들은 옆에 누가 있고 이쁘면 따라하고 싶어. 그런데 연예인이 그러면 오죽하겠어? 완전 따라하고 싶지. 왜? 따라하고 싶어? 난내 스타일이 있어. 다른 사람이랑은 안 맞아. 이건 대사 아닌데. 오빠랑은 안 맞는 것 같아. 난 재밌는 사람 좋아. 오빠는 재밌는 사람이야? 난 그랬으면 좋겠는데, 샴푸 막 하고, 더빙 재밌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이쁜 척 하고. 이쁜 척 해볼까? 원래 아는 사람 얼굴이 더 예뻐 보이잖아. 그런데 오빠 좋아하는 사람이 고현정이라며? 앞머리 생겼다.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.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대화 있잖아. 나 어저께 밤에 엄청 무서운 꿈 꿨다? 귀신 꿈을 꿨는데, 오빠가 귀신이야. 오빤 무슨 꿈 꿨어? 오늘은 비가 와서 기분도 좋고, 낭만도 도처에 깔려있고, 샴푸 냄새도 좋고, 킁킁대지 마. 생이 날개로 걸어온다. 그거 알아? 예쁘게 웃는 너를 위해 너가 해야 되는 선택. 모른다고?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너 잘못이 아니다. 무슨 일이 벌어져도? 무슨 일이 뭘까?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진짜 좋을 것 같아. 여중 여고를 다녀서 조선시대 여자처럼 살았거든. 오빠도 남고 나왔다며?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떨 것 같아? 그렇게 바라만 볼 거야? 소개팅 있는 날, 아침에 붓기도 빼고, 팩도 하고. 그리고 5시간 뒤에 소개팅이야. 배고픈데 밥을 먹을까? 예뻐 보이려면 안 먹는 게 낫겠지?